안녕하세요. 5분 시사의 자담생활계 왕빠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1557호 기사입니다. 작년 이제 2020년 11월 2일자 기사인데요.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좀 뒤지다가 이 기사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저평가 자산 밸류애드로 몸값 높여볼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거 1세대 투자자들은 꾸준한 임대 수익이 창출과 매각 시 자본 이득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를 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투자 수요는 타인 자본, 즉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를 피해 빌딩 매입으로 전환하려는 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2세대 투자자들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저평가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유휴 공간 활용 등을 통해 밸류에드, 즉 새로운 가치 부과를 통해 추진하는 전략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에드란 부동산이 사용 목적, 즉 용도를 바꾸거나 리모델링이나 증축으로 자산의 가치를 이제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낡은 화장실을 개선해 임대료를 인상을 하거나 매입 금액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전략입니다. 매입 금액 이외에도 리모델링 등이 그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매입비가 저렴을 하거나 공사비가 신축비보다 저렴하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밸류애드 전략은 2020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활성화됐는데요. 이후 자본적 지출공사, 즉 카펙스를 통해 자산의 경쟁력을 높인 뒤 공시를 줄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매각 가치를 키우는 투자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여러 협력사에게서 정보를 받아 전략을 수립해 위기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한 후에 밸류에드 전략을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드 전략은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을 하진 않는다. 많은 비용을 들여도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투자 대비 가치 상승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금과 가치 상승분을 예측해도 투자에 나설 때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고 어떻게 시작할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밸류애드 전략으로 리모델링, 증축, 용도 변경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투자 예상과 목적을 고려해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먼저 리모델링을 밸류애드 전략 중 가장 많은 비용과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필자의 경험상 리모델링은 부동산 매입금이 최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할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기간 동안 경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전제로 매입을 하더라도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지났다거나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건물을 매입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골조 보강이 아닌 골조 신규 공사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 금액이 골조 공사에 치우칠 수 있어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편의시설인 화장실, 공용부 등을 개선하기보단 화려한 외관 등에 투자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아무리 외관이 화려해도 화장실이 낡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임차인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증축은 대지 용적률이 많이 잔존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데 발생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보단 작지만 투자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즉, 임차인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증축해야 함으로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나 손해배상, 임대료 체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공사도 승평 증축보다는 수직 증축을 더 수월하나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전략인데 예전에 빌딩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만 이제 상업시설을 유치했다면 최근에는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상업시설을 유치해 업무 시설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할 조건이 용도 변경이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의 용도가 행정적으로 다른 것 외에도 층고 등도 다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밸류에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의 다양한 분석을 요구를 하는데 분석된 정보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친 뒤 밸류에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런 과정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이 발생해도 선제 대응을 할수 있는 역량을 제공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도 밸류애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본연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간과한다거나 투자금 고스란히 매몰 비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이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임차 수요 확보 여부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 했는데 공실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리모델링을 마쳤는데도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현금 흐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임차 수요는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해도 상권이 성숙하지 못하면 투자비와 무관하게 공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밸류에드 전략은 가치 상승이 목적인데 가치가 상승하려면 임대 수익 상승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투자한 부동산이 임대료 시세가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면 밸류에드 전략을 실행한 후에 큰 폭의 임대료 상승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관이 화려하고 편의시설이 좋아도 임대료 지출은 임차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상승분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 건물과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리모델링 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파악해 현재 상태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꼬마 빌딩 특성상 드라마틱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되지만 투자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인 수익 환원법에 기초해 매각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밸류에드 전략은 매력적이지만 자칫 과다한 비용이 투자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주변에 밸류에드 사례를 분석을 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전유물로 여겨졌던 밸류에드 전략이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밸류에드 전략으로 부동산을 매입, 매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드 전략으로 현명하게 매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갖춘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에 이제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밸류에드라는 그 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쪼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 부담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즉, 보유세의 그 부담이 지금 뭐 최고 전년 대비해서 3.7배까지 올랐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기억이 있는데, 주택에 대한 이렇게 그 고강도의 그 압박을 현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까 우리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가 좀 정부의 그 굉장히 강한 그 부동산 정책에서 약간 좀 이제 눈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을 한다거나 이제 혹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고 뭐 토지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무척 많으신데, 이 밸류에드라는 그 전략은요, 최근에 저도 뭐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부분이고 또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의 이제 기사 내용처럼 이제 개인이 이제 투자 이제 접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좀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드를 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상승을 시켰지만 그 상승된 그 가치만큼 투자된 그 금액만큼 이제 그 수익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 이상이 따라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저희 그 사장님이셨는데요. 그 서울의 그 강북에 있는 그 미아리 그쪽에 있는 그 건물을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출로 해서 이제 취득을 했어. 대출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건물에다가 이제 밸류에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벽을 전부 다 다른 자재죠. 외벽을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판 같은 거 다 가셨고, 유리창이나 이런 거 다 가셨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공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한 가격에 이제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밸류에드라는 그 용도로 이제 돈이 더 지출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금액을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 이제 실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이제 최초의 그 밸류에드 이전의 그 가격으로 급하게 그 물건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사정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고 참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그 타인 자본을 이제 이용을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진을 했고요. 그리고 위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그렇게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그분이 이제 밸류에드로 투자한 그 가치 이상을 이제 창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창출하지 못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손실을 보고 처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왜 밸류에드라는 그런 이제 요런 이제 투자 부동산 용도 변경이 리모델링이죠. 이런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 보면 이 밸류애드를 이제 적용을 할수 있는 부동산의 그 부동산 이제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요 밸류애드를 이제 쓸수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가는데, 3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물건이나 건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야. 왜냐하면 그 이제 지붕이라든 그 이제 외벽이죠. 이제 기둥 같은 게 이제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건물 30년 이내에 그 건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밸류애드를 이제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많이 상승시킨 다음에 거기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매각 수익 등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에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밸류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익형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자산에 대한 평가는 수익환원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거래사례법이나 무슨 원가법이죠. 복선수익 평가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수익형 그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익환원법, 즉, 월, 매달 받는 그 임대 수익이 얼마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월세 등이 나오냐, 연 수입이죠. 그래서 연 임대 수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임대 수익이 낮다 그러면 건물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에드라는 그런 그 밸류에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의 그 리모델링 등을 하는 그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더 상승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그 가치를 더 실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이 한번 여러분 눈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투자금을 매몰비로 쓰는 낭패 피하려면 임차수요 확보, 임대료 상승 따져봐야 한다는 저평가 자산 밸류에드로 이제 몸값 한번 높여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